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정광우입니다. 오늘은 매일 연습하는 악보, 모음집에 있는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, 강의를 이제 영상으로, 찍었습니다. 일단은 여기에 지금 템포나 이런 게 없죠. 그래서 처음에 한 번도 안 물어보신 분들은 템포 한 60 정도를 두세요. 60. 자, 60 정도를 딱 두시면 템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요 정도가 돼요. 그쵸? 그러면 8분음표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저기 도레미파 저 짝대기 하나 있죠? 하나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도가 하나, 레가 하나, 미가 하나, 파가 하나. 요렇게. 자, 도레미파 솔 요렇게. 그쵸? 그 처음에는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느리게 60 놓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쉬고 레미파솔라시도레 쉬고 미파리레도시라솔 쉬고 파미레도시라솔파 쉬고 미레도시도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은 60, 그다음 62, 6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템포 한 120까지 여기 악보에 있는 그대로 마이너, 메이저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예, 네, 요 스케일 연습은요, 사실 어려운데 한 번은 해놓으셔야 돼요. 이거 안 하시면, 절대 악기 잘할 수가 없습니다. 아시겠죠? 스케일 연습은 꼭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